단의 화려한 축하 무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유계 형태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교 뿌리 문화 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평양 백두 한라 예술단은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TV로만 보았던 평양 백두 한라 예술단 종합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시나요? 이러한 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문화를 창출해가는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공연. 오늘 여러분들은 평양이 아닌 금강산이 아닌 바로 여기 산 좋고 물 맑은 대전 혀뿌리 문화 공원에서 최고의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땐 박수 아끼지 마시고 많이 많이 쳐주시라요. 하여 이번 순서에는 혀뿌리 문화 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의 무대, 북한에서는 간부 동지들만 볼 수 있다는 최고의 무용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시라요. 우와, 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장단은 들을수록 신명나고 들을수록 어깨춤이 즐겁납니다. 장구춤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라 우리 노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예뻐라 이런 침새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신다면 우리 다른 동무들이 더 멋진 공연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은 효입니다. 효는 우리 남과 북이 다 안고 사는 최고의 근간인데 북녘의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북녘에도 종씨가 많은데 그 종씨를 다 데려다가 여기 대전 뿌리 효문화축제장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 우리 평양 백달라 예술단원 동무들은 오늘 아버님 어머님들께 효의 심정으로 이 작품 한 작품 한 작품 준비해갖고 왔답니다. 여보 보시고 150세까지 건강하시라요. 하여 이번 선서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한 축하의 작품 아코디언 연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풍랑을 이용해서 손으로 친다 그래갖고 선풍금이라고 말한답니다. 세계 명곡을 담아볼까 합니다. 베사메 무쳐.
났습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잘생기신 우리 중국 총장님께서 저렇게 한복을 빼입고 앉아계시니까 우리 다른 동무들이 오늘 공연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구총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기시라요. 이곳 서에는 아마도 우리 어머님들이 천여 시절이 묻어나는 그 민족의 향수를 느끼는 최고의 작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음악 계속해서 틀어주시라요. 아직 저 북녘땅에 농촌 마을에 가면은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고 다니는 천의 동무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천여 시절이 묻어난 우리 민족의 깊은 생활이 희승한 농촌하는 울동의 춤을 보시겠습니다. 슬프에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라요.
아주 유명한 동물을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악기를 보고 국보로 정해져 있는 악기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악기의 소유자, 장윤정의 첫사랑 연주장,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 KBS 열린음악회, 많은 텔레비전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소혜금 연주자 부단장 박성진 동무를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이름은 소혜금. 해금과 바이올린의 중간 소리를 내는 아주 기가 막힌 악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한 축하의 무대, 최고의 연주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옹 헤이야! 오빠가 있단다. 오늘은 성진 동무와 함께 불러드릴까 합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함께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즐기시나요?
곤약에 노래는 대한민국 노래를 아주 아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박수칠 대목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졸랬다간 총살당합니다. 자, 그런데 왜 통일은 안 하고 죽었는지 제 가슴이 다 답답합니다. 여기 대전의 혀뿌리 문화축제장을 찾아왔더라면 김정은의 마음도 바뀌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수서에는 우리 대전 혀뿌리 문화축제장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동포 형제 여러분들 위한 축하의 무대, 우리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의 최고의 작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1초 만에 옷 색깔이 변하는 마술춤, 지나가지 마시라요, 그 자리에 딱 서 계시라요, 화장실 가지 마시라요,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에서, KBS 열린음악회, KBS 가요무대에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겠던 그 신비한 마술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음악 틀어주시라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노래는 애들입니다. 아가씨 오늘 이 축제장을 즐기시라요. 동가 산바람이 치마폭에 스치며 민족의 아리랑, 승리의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에 있어도 고국의 향수를 불러주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였음을 일깨워준 통일의 아리랑. 이 민족 언제면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군요. 아까는 몇 분 안 계시더니 따뜻한 동포의 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땡볕에서도 박수 많이 쳐주신 남녀계 동포 형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오갔습니다. 내후년에도 또 오갔습니다. 매해마다 우리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라요. 감사합니다.